시킨다고 자기 잡느냐? 잘한다. 뭐 하는 짓이냐 이게. 근데 문제는 그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도 아무 일이 없었다. 네. 지금도 아무 일도 없다. 그래서 똑같아. 지금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꼭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다만 저 같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눈치가 안 보일지 몰라도 저 뭐 지금 뭐 불이익 당한다고 그래봐요. 뭘 당하겠습니까? 모아놓은 돈 가지고 어디 내려갔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농사나 짓고입니다. 농사 짓는 거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힘든데. 근데 거기 가서 농사 진짜 힘든 일 배우고 진짜 힘든 일은 거기 있으니까 어떤 스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종교는 기독교인데 스님 얘기를 해서 그런다. 스님 출가하면 어떻습니까? 스님께서 저한테 먼저 물으셨어요. 사실 법륜 스님께서 인터뷰에서 한번 나와있었는데 재동 씨는 고기도 안 먹고 말투가 이렇게 고기도 안 먹고 산 좋아하고 막 이렇게 넓은 집에 혼자 살면서 외로워하느니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제동 씨는 뭐 공부를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번뜩이는 게 불교용어라고 선지라는 게 있어요. 사람 말을 탁 들으면 이렇게 탁 받아치고 하는 거 선지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있고 막 출가하면은 막 아주 훌륭한 스님 못 돼도 땡중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그랬어요. 여자한테 대한 마음을 아직 다스리지 못해서 저는 출가 못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성욕 때문에 저는 안 됩니다. 그때 학생들 2,000명 앉아있을 때 막 웃고 막 사실 그렇게 마음을 탁 열어버려야 학생들도 마음을 열거든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럼 그렇게 살아요.